안녕하세요. 신림동 신림역 인근 퓨전포차 번개 셰프 송영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조금 한가한 시간에 양푼이 비빔밥 먹방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예, 보이시죠? 예, 좀 힘들어서 밥을 좀 많이 비볐습니다. 한번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출해서 그런지 아주 맛있습니다. 청양고추에다가 오뎅을 볶았고요. 거기다가 김치랑 고추장, 참기름. 원래 이렇게 요리하는 분들은 남들 식사 시간에 일을 하기 때문에 한가한 시간에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것도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한번 먹을 수 있을 때 양을 많이 먹어야 돼요. 제가 25살 때 2년간 요리사를 해서 집을 한채 사고 나서는 요리사를 그만뒀다가 지금 25년 만인 50살 넘어서 다시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저녁 타임에 요리사 하다가 나중에는 요리를 주 직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투잡으로 요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맛있네요. 언제 손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먹방은 좀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25년 전에는 식사를 위주로 하는 요리사였는데 지금은 안주를 위한 요리사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술을 안 좋아하고 또 이제 20대 위주의 동네다 보니까 아, 20대들이 좋아하는 술안주를 어떤 맛을 내야 될지 아직 감이 안 잡힙니다. 근데 어제는 대다수 손님들이 맛있다고 아주 다 비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요리를 하다 보면 식사 위주의 요리를 하는 것 같아서 아주 난감합니다. 근데 술안주는 양도 좀 적고 좀 술을 먹을 때 먹는 음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감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조언을 부탁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청양고추 아주 맛이
확 올라오나요? 시골에 저희 어머니가 농사 짓는 청양고추를 따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추워지면 서리가 오면 이제 사용을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시골 가서 따다가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뎅을 좋아해서 오뎅을 볶아가지고 비볐더니 아주 맛있네요. 제가 20년 전에 와이프한테 우리 50 넘으면 먹는 장사 하자 그랬더니 진짜 어쩌다 보니 먹는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가벼워. 아무튼 술집이 아니라 밥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랜만에 설거지하고 칼을 잡으니까 이게 손이 텄어요. 고무장갑 끼는 게 불편해서 맨손으로 설거지했더니 손가락에 염증이 염증.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려고요. 아우, 시골에서 따온 청양고추가 아주 맵습니다. 저희 퓨전푸차 번개에서는 공깃밥이 무제한입니다. 무료입니다. 저희 형님이 농사짓는 쌀로 햇살로 밥을 지어서 그냥 공깃밥은 무제한 무료입니다. 아주 쌀도 맛있습니다. 양푼이 비빔밥이요. 오늘 저거요 다 비워졌어요. 셰프가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별로 좋아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정 시간이 넘은 지금 밤 12시 반이거든요. 출출해가지고 손님 안 계실 때 얼른 한 숟갈 뜨려고 합니다. 평일은 1시에서 2시까지 영업을 하고요. 주말에는 3시에서 4시인데, 엊그저께는 지난주 금요일은 5시 끝났어. 새벽 5시. 그 손님이 계셨습니다. 계단에 손님 오시는 소리.
손님 오시는 소리가 나가지고 급하게 먹었더니, 여러분, 셰프들이 이런 불규칙한 식사에 와, 진짜 다른 사람들 배고픈 시간에 일을 하고 본인은 한가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아주 3D 업종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래서 딱 2년을 하고 아파트 한채 사고 그만뒀습니다. 제가 26살 때 24평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진짜 20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요리를 했어요. 거기다 새벽에 아파트 중도금이 부족해가지고 새벽에 우유 배달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6살 때 24평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때 돈으로 25년 전에 그때 돈으로 5,600이면 지금 그 집들이 한 3억 정도 가더라고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20개월 만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지겨워가지고 때려치고 돌아다니는 영업을 하다가 사업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약 20여 년간 사업을 하게 됐고, 요즘 시기가 어수선해서 투잡으로 퓨전 포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림동, 신림역 인근 퓨전 포차 번개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제가 맛있는 안주와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셰프 송영웅의 양푼이 비빔밥 먹방이었습니다. 다음 또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들께 먹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